수칠성인데요. 저희 조 팀원이 7명이어서 그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자리 북두칠성처럼 좀 빛나는 아이디어를 만들고자 이런 팀명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게 되어서 생각한 아이디는 수수력 발전을 활용한 스마트 PC판 마이크로 그리드 시공 기술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이제 생각하게 된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가 연계된 소규모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안정적인 수력 수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태양 발전이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발전들보다 주간 그리고 야간 날짜와 계절, 시간에 상관없이 좀 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PC판 구성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고요. 이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발전 등의 포수력 발전을 더해서 전력 계통의 문제에도 안정적으로 양식장이나 다른 부분에서 지속적인 생산활동을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생산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전 동작 원리는 기존에 이제 수력발전 경우는 물의 위치에너지를 발전기 터빈 운동에너지로 변환해서 전장기 유동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제 물의 위치에너지를 자연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소형 수증펌프를 사용해서 유량과 압력을 입력하여 발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발전 시퀀스는 수력 발전 모터를 이제 경부하 시간에 모터 펌프를 구동을 해서 그 위치를 이제 소수력 발전기에 전달을 하고요. 소수력 발전기에서 나온 전압으로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 PC팜의 리튬 배터리에 전압을 연결을 해서 5V와 12V 아웃풋 볼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전원으로 스마트 PC팜 전원과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한 EMS 시스템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지금 모의 수조에 사용한 이제 이 스마트 PC판 구성에 사용한 모의 수조는 300에 150에 230mm 사이즈고요. 재질은 이제 ABS로 해서 컴팩트하게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현재 사용한 모의 수조의 펌프는 DC 12V 입력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압력은 0.2MPa과 유량은 시간당 410리터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펌프를 거쳐서 발전기에서 출력되는 압력은 최대 DC 12V, 최대 출력 7W로 이제 전력이 발생되며 DC 12V와 1A의 차징 커런트로 충전 모듈을 통해서 리튬 배터리에 충전되는 동시에 이제 리튬 배터리에서 나오는 아웃풋 볼트 게이지 5V로 모의 수조의 라이트닝과 이제 EMS에 이제 전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수질 관리 제어 프로그램은 저희는 이제 우노 R3 SMD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을 하였고요. 지금 아두이노 보드에 입력된 센서는 이제 pH 센서와 온도 센서, 그리고 LCD 화면을 해서 사용자가 보기 좋게 표시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이제 모유 수조, 그리고 저희가 사용한 소수력 발전기, 아두이노, 리튬 배터리, 수질과 온도 센서, 그리고 MES용, EMS용 LCD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한 것처럼 모유 수조에 이제 구멍을 내서 발전기와 펌프에 이제 배관을 연결을 해주고요. 저희 배전망을 따로 설치를 해서 전력난계와 아두이노에서 표시되는 LCD를 보기 좋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만약에 저희가 일정 어항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물고기에 맞는 이제 pH 센서와 온도 센서, 수질 센서를 이제 감시를 해서 사용자가 보기 좋도록 LCD로 표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술을 상용화하게 된다면 이제 발전기에 인입되는 수압이 지금보다 좀 더 커져야 되고 아마 유량도 좀 더 발전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며, 지금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발전기는 DC 출력이기 때문에 AC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버터나 아니면 다른 기술들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기술의 효과로는 외부 환경 및 위험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발전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함으로써 스마트 PC팜이나 스마트팜 등 마이크로 그리드 기반의 기술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자가발전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이제 마이크로 그리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탄소 배출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